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뉴스 3으로 먼저 오늘 주요 경제 상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역시 그 미국 증시. 아, 이제 좀 그만할 때 된 것 같은데 나스닥이랑 S&P 500은 또 사채입니다. 또 사상 최고. 최고가. 네. 그래도 이제 뭐 이 다우 지수가 전통주 중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다우 존스 30 산업 평균 지수가 0.16% 살짝 내렸거든요. 네.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 1일 동향을 저희가 좀 알려드리죠.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보면 맨 처음 나온 게 이제 저 다우 지수의 일간 지수거든요. 네. 보면 쭉 하다가 찌익 빠져버리죠. 찌익 그죠? 빠지네요. 네. 그리고 이제 S&P라든지 나스닥은 비교적 견조한 모습. 견조한 모습. 네. 특히 나스닥 같은 거는 뭐 아주 뗀뗀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저게 다른 거 없습니다. 저기 저 맵 한번 보여주세요. 맵을 보시면 네. 오, 저기 뭐야 애플 AAPL이라는 게 저 애플이거든요. 3.04% 저 큰 주식이 세계 최대 기업인데 어제가 또 기념비적인 날이었어요. 시가총액이 저 한 회사가 2조 5천억을 넘어버렸네. 2조 5천억 네. 달러. 2조 5천억 달러죠. 그러면 2,912조. 거의 이제 3,000조 네. 가까이. 네. 코스피. 아이고 참. 아 진짜 갑자기 좀 가스 차네. 야 대단한 것 같아요. 어쨌든. 아. 근데 이제 왜 올랐냐. 뭐 어제 밤에도 일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차기 그 아이폰이 나올 때. 네. 예, 위성통신 기능을 장착한다. 예. 그 제가 막도록 하겠습니다. 종풍은 막아야 됩니다. 그러면 아. 5G가 의미가 없어진다는 얘기 아니야. 아, 안 돼, 안 돼. 그래가지고 여기랑 협업을 하기로 뭐 한다 이렇게 알려진 회사가 있어요. 예. 그 저궤도 위성. 네. 글로벌 스타라고. 그 테슬라가 아니구나. 네, 글로벌 스타라는 회사가 있어요. 아, 따로 있어요. 네. 63% 올랐어. 하루에? 네. 아, 아니 그 하는 모양이야. 아니, 근데 애플이 공식 발표한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어쨌든 그렇게 얘기가 됐다는 거지. 와, 야, 이게 참 우리 어제 계속 이제 뭐 접이 플립이 좋냐, 폴더냐, 플립이냐 그 얘기하겠는데 빡 이걸 치니까 야 이게 모르지 이제 뭐 이게 정말 할랜지 어느 정도로 이제 시장성이 있는 건지 이게 본인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네네. 네. 네 어쨌든 저희는 기계 만드는 회사인데 어떤 무슨 이 시스템을 같이 이제 같이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어쨌든 시장은 반영을 했다는 거죠. 저 무겁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세계에서 가장 그 시가총액이 큰 이 회사를 2조 5천억 확 넘어. 물론 이제 저 애플의 상승세라는 게 뭐 그 재료로만 오른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주말에 이제 끝났던 제롬 파월 의장의 그 연설, 네. 잭슨 홀에서 연설이 어제 오건용 부부장이 해석을 했지만 아 금리 핵심은 이거 아니에요.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이거 별개거든. 그렇게 생각하지 마. 근데 증거가 있는 게 그것을 이제 시장이 따르게 인식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카고 상품 거래소라는 게 있거든요. CM이라고. 여기 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아 이제 뭐 6개월 이후에 네? 뭐 3개월 네. 이후에 연방기금 금리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몇 퍼센트가 될 거냐. 네. 이걸 가지고 이제 선물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12월 달에 25BP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38.1%를 반영한 가격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일에 39.9보다 낮아졌다는 거예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장에서는 약 한 2%포인트 정도 네. 더 낮춰서 본다는 거죠. 그리고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은 원래 17%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봤는데 no, 13.9 이건 확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제롬 파월 의장의 그 마지막 발언이 네네네. 시장에 반영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제도 뭐 나스닥하고 S&P 그리고 맵을 다시 보여주시면 애플도 많이 올랐습니다만 페이스북도 팔았죠. 구글 팔았죠. 아마존 밝은 팔았죠? 연두색이 많이 오른 거죠. 그렇죠. 네. 마이크로소프트 팔았죠. 저쪽 테슬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기술주라는 대형 기술주는 다 오른 거예요. 네네. 아 저거 빼고 뭐가 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네네. 네. 물론 이제 뭐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조금 다른 성격 아니에요. 그죠? 퀄컴 어떻게 되나요? 아직도 갖고 있나? 네? 갖고 있어? 조금 있죠. 엔비디아를 버리고 퀄컴을 샀다는 거지. 하긴 뭐 내가 막 말할 자격도 없어 나도 볼 근데
어쨌든 네네. 그래서 이제 저런 주식이 뜬다는 건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아, 성장률은 언제 뜨나요? 아. 금리 하락시키게 뜬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성장의 가치는 금리 즉 비용이 체감할 때 이게 더 돋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제롬 파월이 저 성장률을 끌어올렸다 이렇게 봐야 되고 네. 그 증거가 어제 10년물 미 국채 금리가 3BP 이상 하락한 1.27 다시 1.2대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제 제롬 파월 믿어보자. 네. 아, 뭐 연내로 뭐 테이퍼링 한다지만 그것도 뭐 급하게 할 것 같지 않은 그런 뉘앙스였고 또 어제 그 미국의 그 확진자 말고 말이죠. 입원 환자가요. 지난 일주일 동안 평균 7일간 하루 평균 입원 환자 수가 10만 357명으로 집계가 됐어요. 네. 어제도 이제 뭐 확진자 수가 예를 들면 플로리다 같은 데서 살짝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니까 다시 리오프닝 같은 그런 이슈가 제기가 됐는데 확진자는 그럴지언정 원래 변이 바이러스 델타 변이는 위중증 환자가 그만큼 없다. 이게 우리 인식인데 지난 7일 동안의 하루 평균 하루입니다. 이게 코로나로 인한 입원 환자가 10만 명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아, 입원 환자가? 입원 환자가. 에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환자를 신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이제 새로 오시는 환자를 의사들 아, 신환이라고. 아, 신환? 아, 의사들 그 은어가 저 속담이 많아. 유비무환이라고 알아요? 유비무환? 네, 비오무 환자 없다. 아, 실제로. 아, 그래요? 개업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아. 네. 그래서 어쨌든 10만 명이 넘어갔다는 건 이건 사실 좀 심각한 걸 수도 있잖아요. 아. 이제 이런 것들도 사실 이제 다우지수의 전통주를 좀 약하게 만든 이제 그런 이제 효과가 있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뭐라 그랬습니까? 오건용 부부장이. 제롬 파월이 언급한 한 단어가 중요한데 carefully. 아. 네, 그러니까 향후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진행 데이터 이런 것들을 우리가 carefully 보겠습니다. 네네. 이런 여지를 남겼기 때문에 이 테이퍼링에 대한 강도 뭐 연내 11월이든 12월이든 하겠지만 그 시기의 강도 그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눈다는 거 아니에요. 네. 100억 12달 1200억 달러니까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뭐 150억인데 8번 하는 연준의 FOMC 그죠? 회의 때마다 FOMC 때마다 스톱 앤 고. 네. 일단 스톱 해봐. 보고 고. 보고 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방법론과 규모 속도에 관해서 이런 확산 속도라는 게 케어풀리 본다 그랬으니까 좀 영향이 있겠네 이런 생각들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 시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혼조지만 사실은 상승세가 이어졌다. 왜냐하면 나스닥 기술주가 물론 애플의 상승세가 훨씬 더 이제 강했습니다만은 0.9%가 네. 올랐거든요. 그래서 나스닥이 전체 시장을 견인하는 가운데 대형 기술주의 상승세가 일제히 돋보였던 그것은 제롬 파월의 덕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자 미국 증시 상황부터 네.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 한번 쭉 살펴봤고요. 자 그럼 두 번째 뉴스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역시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지금 NC 게임주 얘기가 가장 지금 또 핫한데. 글쎄요. 그래서 이제 뭐 어제도 이제 권순우 기자가 정말 야, 그 게임을 그렇게 열심히 안 하는 분인데도 이렇게 실증적인 취재죠. 이게 사실 아마 공중파라든지 언론 매체에서는 그런 그 방송이나 분석을 듣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못하죠. 애널리스트도 그렇게 못하지 사실. 네, 걸려있는 게 많은데. 네, 그래서 우리 권순우 기자가 정말 어제 뭐라고 할까. 아, 내가 사실 얼마 된 겁니까 권순우 기자가 이제 2019년 1월부터 했으니까. 그렇죠. 2년 한 8개월 한 거잖아요. 참 대단한 기자다. 매주. 네. 네. 거의 빠지지도 않고 그죠. 근데 어제도 일단 하락 마감했어요. 1.52%. 뭐 지난주에 비하면 낙폭은 좀 줄였습니다만 어쨌든 장중에 63만 4천 원까지 떨어지면서 52주 신저가를 했는데 이게 2월 8일 날 104만 8천 원이었거든요. 네. 그러면 무려 40% 가까이 빠진 겁니다. 이건 우리나라 게임주의 대장주잖아요. 대장주. 그렇죠. 거기가 이제 네, 40% 가까이 빠졌다는 건 뭐 사실 뭐 대단한 악재에 시달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그것도 최근 4거래일 동안 주가 하락률이 무려 23.3%거든요. 네, 시가총액 기준 얼마가 빠졌냐? 4조 3,468억 원이 빠진 겁니다.
그 신작 출시하고 계속 이렇게 지금 가는 거죠. 그렇죠. 네. 신작 출시 전후. 그죠? 근데 이 기간에 외국인이 무려 4,822억 원어치를 팔아치웠고요. 연기금 1,350억 원을 포함한 기관 투자가 2,525억 원 순매도. 쌍끌이 매도가 크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불소2의 매출이 지난 26일 출시된 이후 한 10위권에 머물러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빠진 건데 문제는 이제 외국계 증권사 국내 증권사 할 것 없이 대부분 투자 의견을 낮추고 있다는 겁니다. 예, 삼성증권하고 이베스 투자증권은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중립 이걸로 낮췄거든요. 사실 매수에서 중립으로 낮췄다는 중립이라는 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지 마. 사지 말면 뭐예요? 갖고 있는 사람도 고민스러운 거지. 네. 안 사면 뭐예요? 팔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국내 그 증권사의 중립 의견은 네. 매도 의견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 그러니까 가격이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오히려 바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일각에서 야 이거 네. 뒷북 아니냐. 아, 미리 하든가 아니면 이렇게 하면 이제 살살살 사야 될 때라고 얘기해야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현대차증권의 김연용 연구원 있잖아요. 네. 우리 프로에도 한 두 번 나왔는데 이렇게 얘기했네요. 불소2가 출시 초기 시장 기대치를 대폭 하회하면서 3분기 및 올해 실적 눈높이가 크게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리니지M과 리니지2M이 무너지지 않는 한 61만 6천 원 부근에서 저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야, 그 61만 6천 원에 딱 찍어버렸네. 이분이. 네. 리니지 더블 신작 기대감과 주가 급락에 따른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높아졌다고 오히려 판단한다. 조금 다른 의견을 냈죠. 그런데 외국계 증권사죠. 네. 맥쿼리도 NC소프트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매도로 하향을 했고요. 매수해서 매도로? 매도로. 중립 없어요. 매도로 갔고 네. 목표 주가는 85만 원에서 62만 원으로 낮췄고요. 크레딧 스위스도 매수해서 중립으로 100만 원에서 77만 원. JP모건은 목표 주가를 77만 원에서 63만 원으로 투자 의견을 중립을 유지한다. 이렇게 나왔다. 그러니까 대체로 외국계 증권사는 좀 더 과격하게 국내 증권사도 중립이라는 어떤 어정쩡해 보이지만 실질적인 매도. 소수의 증권사 애널리스트 몇 명만 아, 그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좀 생겼는데 이런 정도 얘기죠. 그래서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상대적으로 펄어비스라든지 이런 쪽에 어떤 투자자들의 마음이 좀 가고 있고. 네네. 그런데 저는 이거를 이렇게 봐요. 과연 이 NC소프트 악재만으로 이렇게 40% 주가 조정이 있었을까? 나는 크래프톤의 영향이 있다고 봐요. 아, 새로 대장주가 된. 게임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잖아요. 제가 펀드 매니저예요. 좋아. 그러면 이제 게임 산업에 내가 1,000억을 할당 받은 거죠. 아, 게임 한 1,000억 하자. 그러면 당연히 시가총액이 NC. 그다음에 시가총액 1등이 누가 된 거예요? 크래프톤이 된 거죠. 네. 아, 그러면 새로운 돈을 야, 저 화학 이거 팔고 자동차 팔아서 게임 사나요? 게임에 이 안에서 돈. 이 안에서 조정을 할 그렇겠죠. 가능성이 많죠. 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직접적인 연관성에 대해서 뭐 규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겹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크래프톤 상장이라는 게 예고가 오래전부터 돼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전부터 2월달이 이제 100만 원 넘어가 사상 최고가거든요. 네. 그때부터 아 올해 참 올해 하반기 되면 크래프톤 나오지. 준비. 게임도 더 투자 웨이트를 안 높이는 거죠. 웨이트를 조정하는 거죠. 네네. 그런 효과가 아마 겹쳐서 한 40% 주가 하락. 물론 이제 최근에 낙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불소2의 어떤 영향을 더 많이 보는 겁니다만은 포트폴리오 매니저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런 어떤 게임 산업의 시총 1, 2위 주의 판세의 변화도 NC소프트한테는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했을 거다. 네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2등으로 밀려난 것도 좀 서러울 텐데 네. 여기다 이렇게 돈까지 빠져나가니 더 서럽겠네요. 그렇죠. 자, NC 관련된 뉴스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뉴스 3 마지막 뉴스는 어제도 잠깐 뭐 얘기를 좀 드리긴 했습니다만 네. 허리케인 아이다. 이것 때문에 지금 기름값이 또 예. 올라가고 있는 거군요. 어제 밤 종가는 69.21달러인데 제가 좀 전에 보니까 69.1달러 수준으로 조금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체로 예상했던 초대형 허리케인 아이다인데 이게 예전에 그 진짜 심각해서 카트리나 뭐 이런 카트리나 뭐 이런 네네네. 급으로 하면 이건 재앙이거든요. 네네네. 그때 뭐
재난 선포하고 막 거기는. 난리 났었잖아요. 네. 그렇게까지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되면서 사실은 이제 예, 유가가 오르긴 올랐습니다만은 예, 오늘 아침에는 보니까 소폭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예, 10월 인도분 WTI죠. 서부 텍사스 원유가 전 거래일 대비 배럴당 0.7% 정도 내려서 69.21달러. 이게 최근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70달러 육박했던 게 좀 빠진다 이런 거고요. 어쨌든 이게 뉴올리언스 쪽에 이제 상륙을 하게 되면은 미국 안전 환경 집행국이라는 데가 있는데 하루 174만 배럴 정도의 네. 감산 생산의 중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된 거죠.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이건 어차피 자연재해고 뭐 예측 불가한 거기 때문에 다만 걱정스러운 건 그 FOMC의 의사 결정에 8월 하순에 8월 말에 그 허리케인과 그로 인한 유가의 상승은 좋지 않게 작용할 수가 있겠죠. 예, 사실 이제 60불대 초반까지 이제 빠졌던 원유가가 70불대까지 다시 뛰어오르는 게 이제 미국 사람들이 이제 한참 이제 차를 많이 몰시기도 하니까 그게 이제 시차를 두겠습니다만은 가스 스테이션에서 사야 되는. 휘발유 값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그게 또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걱정인데 네. 그걸 또 다시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가 있는데 국제유가가 조금 조정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이보다는 좀 낮은. 낮은 쪽으로. 네, 물론 이제 그 업종이나 뭐 이런 데 투자하신 분들의 의견은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이 성가신 쪽으로 하면은 결국 우리 경제에도 부담이고 주시장 전반적으로 좋질 않아서 네. 또 그거보다도 예, 허리케인이 잦아드는 게 좋겠죠. 피해가 없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 CNN을 보니까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에 가장 큰 어떤 정치적인 시험 무대에 올랐다. 네. 하나는 이제 아프가니스탄. 네. 미군이 이제 완전히 철수를 했다 그러죠. 이제 그쪽에서 31일 이제, 미숙한 어떤 철수 작전의 최종 총사령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책임론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태풍 아이다에 대한 재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관리자의 역할을 어느 정도 보여줄 거냐.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이 그렇게 중요치 않게 잘 마무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뉴스 3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예고해드린 것처럼 오늘 오종태 이사께서 출연하시죠. 다른 날보다 좀 더 일찍 들어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특가 반값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